명태균 씨 역시 녹취에 잘린 부분이 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잘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도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줬단 취지로 말합니다. 이한계 기자입니다. 명 씨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전체 녹취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내용 중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.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서 통화 중간 부분이 빠져 있다.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. 민주당은 공개된 부분 외에 이어지는 대화가 더 있지만 녹취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. 당에서 말이 맞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뭐 윤환웅 등 윤핵관들이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. 이번에 공개된 또 다른 녹취를 보면 명 씨는 한 달 뒤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해명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. 하니까 알았어, 내가 지금 했지.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이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JTBC 이한길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